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경사입니다. 여기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오늘 월요일이라 오전에는 쇼핑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이 있었고요. 지금 막 수업이 끝나고 다른 분들 돌아가시고 빈강의실에서 저는 지금 잠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특히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제가 강의를 좀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상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았고요. 실제로 강사가 되고 싶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무슨 강사 프로코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뭐 큰 도움까지는 아니겠지만 드렸던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한번 이제 뽑아보자고요. 저한테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몇몇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불리는 분들,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 이런 표현들을 다 불리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임신 출산 육아기를 갖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부터 나도 무언가 사회생활을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은퇴 이후에 이제 실버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계시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는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사연들은 다양하겠죠. 물론 간혹 가다가는 예전에 좀 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만 작년이었나? 맞죠. 작년 여름이었었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삼아서 보조 강사를 했던 분인데, 진지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강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직장 생활을 좀 하시지 왜? 그랬더니, 취업도 쉽지 않고요. 뭐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분들하고 좀 다른 케이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답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강사가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분야별로다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식적으로다가 강사 양성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역시 이 부분도 사설교육기관들이라든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요. 기업들처럼 사기업들처럼 공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루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내가 강의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좀 하고 그 분야에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강의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증빙 자료들을 좀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강의 의뢰 하나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 강사료도 좀 높았고요. 시간당 강사료도 좀 높았고 더불어서 강의 내용이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기관에서 강의하는 것 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오늘 하는 이 강의, 예. 월요일 날 하는 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이 강의하고 시간대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걸 그만둘 수 하던 걸 그만두고 뛰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못하겠고 다른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분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그쪽에서 강의를 의뢰한 분야가 명칭이 들어가 있는 강좌 명으로 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경력증명서 띄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엔 강의를 못 하시게 됐고 다시 강의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또 시간 조절이 안 되고 저는 또 제 시간상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하게 됐고 뭐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시겠죠. 전혀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시게 됐겠지만 어쨌든 그건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기관들에서 강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강의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거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하는 거 갖다가 실황 녹화를 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테니까 그런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력증명서 같은 거, 강의 경력증명서 같은 거 그런 서류들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뭐냐면 그런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신입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오는 건 별 수 없이 어떤 기술 자격증 같은 거겠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도 그게 많이 쓰이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물론 이제 90년대 초창기 때부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퀵익스프레스, 뭐 스위블 3D, 매크로미디어 디렉터, 뭐 있었더라.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랩 관련된 프로그램들 강의를 쭉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자격 조건이 필요 없던 시절이었었고요. 200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아마 그 포토샵 쪽은 국내에서 GTQ? 뭐 그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의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GTQ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격증이 뭔지 모른다 그랬더니 교재를 한 건 주더니 이런 내용이래요. 그랬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까다로운 거라고 그랬더니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는 어렵지가 않은데 내가 자격증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번에 따시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한 20분 됐었는데 그분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사실은 나도 이거 강의 자격증이 없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으니 우리 같이 공부해서 같이 답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달 정도 공부했나 그런 다음에 그때 시험을 보러 못 간 분이 한 분 계셨었고 나머지는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저도 이제 취득을 하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GTP라고 하는 자격증은 이제 한국 생산성 본부, 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 감독하는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죠. 근데 이제 국가 인정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 자격증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취득해야 되나 봤더니 그 GTQ 1, 2, 3급을 다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사본과 그 강의 계획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같은 걸 좀 보내면 그 생산성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평가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PTG라고 해서 프로페셔널 티칭 뭐 GTQ 뭐 이런 의미 이런 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받긴 했는데 그다지 뭐 써먹을 일은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자격증 강의는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을 못 느꼈었고 그 시절에는 또 제가 다른 사업을 한 게 좀 한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러던 시절이어서 오래 써먹진 않았었습니다. 뭐 그런 자격증을 딴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보 강사일 경우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꼭 뭐 GTQ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본인이 강의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필수겠죠. 그 다음에 어쩌면 그 강사로서 또는 훈련교사 뭐 이런 명칭으로다가 봤을 때 그나마 국가 자격증으로다가 좀 인정받을 만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직업훈련교사 정식 명칭일 거 맞죠? 산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일 겁니다 아마.
직업훈련교사 3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냐면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육학을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력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듣지 않았고 이제 강의 경력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 사전에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교육을 좀 받은 분들은 3주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내려간 분들은 4주 동안 집체 훈련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수료증을 받으면 그 수료증하고 본인의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뭐 학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고용진흥공단인가요? 예, 거기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예,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다가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하고 멀티미디어 훈련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따놓고선 저는 별로 써먹진 않았어요. 그쪽 강의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비교적 강의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 강의인 것 같아요. 뭐 직업훈련, 직업상담사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무슨 무슨 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뭐 토목기사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공식적으로다가 취득이 가능하고 국가인정 또는 국가시행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좀 하실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을 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쪽 관련된 자격증 강의를 하는 교육기관들을 좀 문을 두드리면 조금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요즘에는 강사 파견업체들이 좀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강사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강사가 직접 교육기관을 섭외가 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100%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강사가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받게 되는 강사료에서 그쪽하고 어쨌든 수수료를 좀 띄워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가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로다가 뭐 어떤 그런 보통 그런 기관들이 이제 뭐랄까 개인 사업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법인 개인의 그 개인이 아니라 이제 사설 기관이라는 일인 거죠. 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인력 파견 업체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있는 업체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동안 다른 일을 좀 하다가 강사 생활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건 뭐 아는 사람들도 다 그만두고 해서 어디서 뭔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섭외를 받고 이런 것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강사 파견 업체를 이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되게 사람이 좋아서 대표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사람들이 좋아서 제가 되게 도움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건 뭐 내가 여기 왜 이 사람들하고 이러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형편없는 데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대접이라던가 어떤 뭐 강사에 대한 강사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더라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본인이 그냥 각 기관별로다가 다 일일이 메일로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써먹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내가 강의할 수 있을 만한 기관들을 다 먼저 서칭을 한 다음에 거기에 교육 담당자들한테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그 강의안 그리고를 이제 정리를 해서 메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가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공식전화번호로다가 전화를 걸어서 며칠 전에 이러이러한 강의 제안서를 보냈던 사람인데 혹시 연습생 결과 알 수 있냐라던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해서 좀 자리가 좀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해야 했던 게 올해는 되게 강의가 좀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 강의들이 전부 다 기존에 강의하던 곳들에서 다른 기관들을 소개시켜 준 경우도 좀 있고요. 기관 내에서 A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이 강의도 한번 해봐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한 기관 내에서 여러 개의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자리를 잡기가 좀 까다롭고 힘들긴 하지만 자리를 좀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이쪽도 이제 인맥 싸움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맥 싸움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뭐 부정적으로 다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예.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버텨지는 일이니까, 물론 그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이런 강의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정도로 다 접근하는 경우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사를 시작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사실 문제고요. 왜냐면 강의라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수업이라고 한다면? 또는 뭐 어떤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수업일 경우에는 그런 강좌를 들을 만한 어떤 지적 수준? 이런 부분들이 좀못 미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한두 분 때문에 강의장 분위기가 확 흐려지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의는 생각보다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클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에 도전을 할 때는 별수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부딪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어지간한 교육기관들은 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담당자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강의 제안서 보낸다. 그 다음에 담당자하고 가능하면 메일 보낸 이후에 통화를 한번 해본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일에 이제 그런 방법들로다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생겨서 결국에는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말았습니다만, 뭐냐면 그냥 아예 혼자서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에 무명 강사가 말하는 당신의 강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원고를 연재를 했었어요. 연재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지금 이제 마무리 못 짓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마무리 줘야 되겠죠. 원고를 연재를 하다 보니까 댓글로 뭐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거 없나요? 라고 하는 게 많이는 아니었었고요. 몇개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내 연고가 이 정도가 돼? 그러면 이거 강의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일단 2시간짜리 단발성 세미나 강의하나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12회인가 16회인가짜리 커리큘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단발성 세미나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한참 준비를 해서 이제 어딨더라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좀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모두를 이용해서 예약도 받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좀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바람에 또 희한했던 게 뭐였냐면 하여튼 한 2주 이상 남겨놓고 포기했는데 그 사이에 신청하신 분들도 몇분 계셔서 그거 막 돈 돌려드리고 막 그러나 보다 좀 진을 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토즈니 뭐 민들레용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개별적으로 다 강의할 수 있는 스터디룸 같은 데 중에서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스터디룸도 렌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세미나장도 되어야 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데를 이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강의를 올릴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방법, 즉 내가 강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기관을 직접 섭외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그냥 그런 거 없이 나 스스로 내 강의를 들을 사람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강의장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